햄버거 가게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돌진해 행인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그야말로 차가 하늘에 붕 떠서 가게를 들이받았다고 하는데 1초 간격으로 사고를 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도로 위에 있던 파란색 통과 강하게 부딪힙니다. 차체가 잠시 붕 뜨는가 싶더니 곧바로 인도 위에 행인과 가게 창문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 1층 햄버거 가게에 돌진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굉음 소리가 나더니 시도판 150 정도 밟은 것 같아요. 붕 떠다시피 해갖고. 차량의 질주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창문을 산산조각 낸 뒤에야 겨우 멈췄는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돌진한 차량 탓에 중앙분리대가 부서지고 옆에 있던 가로수가 부러지며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게 앞을 지나던 8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다섯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전 운전자는 내리막길을 달리다 갑자기 왕복 7차선 도로로 튀어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A씨 한 명만 탑승하고 있었는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은 아직 듣지 못했다며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